자, 화두선 합니다. 왜 깨달았는고 하면 망상이 지나가죠. 알게 뭐예요? 왜 깨달았는지 둘이. 책상을 치니까 한 놈이 깨달았대요. 왜 깨달았는고. 전혀 궁금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막 스승이 강요하니까 이제 궁금한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망상만 폭주합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죠. 이런 화두선은 땡이에요. 화두는 머리로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화두선도 정확히 쓰시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이거 왜 깨달았는고 할때 자, 왜 깨달았는지 자. 여러분 모른다고 생각하고요. 스승이 책상을 쳤더니 제자가 깨달았대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왜 깨달았는고 하면 모르겠어요. 결국 모르는 상태만 계속 유지합니다 궁금함 궁금증을 일으킬수록 생각으로는 찾지 마세요. 자, 머리 안 쓰고 고민해 보세요. 생각 안 쓰고 고민해 보세요. 생각 안 쓰고 궁금해 해 보세요. 정신만 집중되죠? 이게 화두선의 비결입니다. 머리 안 쓰고 고민하라. 그래서 풀수 없는 답을 주고, 내이유 이치는 있어요. 견성의 도리가 담긴 에고의 머리로는 풀수 없는 답을 주고 의문을 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머리는 쓰지 말 것. 모른다 상태에 빠져요. 그러다가 탁 참날 깨치면 그 사정이 알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해서 화두 터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 안 해주고 그냥 화두 지고 하라는 건요. 사실 자기도 못 찾은 물건 찾으라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도 못 찾아요. 스승도 못 찾고 제자도 못 찾습니다. 그 엉터리 지도예요. 거기서 막동정이력으로 화두를 잡아라 이러면 이제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동정이력까지갈 필요가 없습니다. 뭔지 여기서 지금 바로 알면 바로 아는 거예요. 그냥. 원래 선사들은요. 잔악게나 열심히 팔아 화두잡아란 말이 없어요. 화두선의 데스, 그 화두선의 소재가 되는 그 선문답들은요. 절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오면 바로 딱 쳐줘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해줘요. 부처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삼삼은 구. 자 여러분, 여러분이 묻던 제자라고 생각하고 제 얘기 들으세요. 몰입해서 들으세요. 몰입은 해야 돼요, 여러분. 몰입 안 하고 되는 법은 없습니다. 부처가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이제 고승 역할을 합니다. 삼삼은 구. 할말 없으시죠? 참사 상태인 거 보셨어요? 구구단만 하면 견성합니다. 삼삼은 구. 여러분, 실현당했을 때써 보세요. 아, 이거 젊은 분들. 이는 사. 자명한 얘기만 계속하면요. 에고가 할 말이 없어져요. 에고가 뭔가 반박을 할 수도 없고 뭐, 뭐, 더뭘 보탤 수도 없어요. 2는 4, 3, 3은 9. 물론 9구단을 외셔야 돼요. 왜냐하면 9구단에 깔리면 의심이 생깁니다. 2는 4 맞나? 이제 이러면 땡이고. 자, 아시겠죠? 너무 지당한 얘기를 선사들이 해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선문답에는 그런 게 엄청나요. 부처는 뭡니까? 강남에는 대나무, 북쪽에는 나무. 이게 뭐랑 이거 이제 우리나라 분이 그거 찾으려면 막 헷갈려요. 뭔 소리야? 그냥 거의 이 소리예요. 제주도에 귤, 대구에는 사과. 아 그럼 거기서 뭘 깨달으시겠어요? 요즘은 귤, 제주도도 귤이 막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할 말이 없는 거예요. 딱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삼석은 유명한 그냥 삼이 석은 있었던 거예요. 부처가 뭡니까? 이 삶이 지금 삼배가 석은이지? 네. 네. 할때 여러분 깨달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든 선문답은 다 이겁니다. 임재스님한테 부처가 뭡니까? 임재스님이 와서 멱살을 흔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멱살을 흔들어드릴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저한테 질문했다. 제가 멱살 흔들면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겠죠? 그거야 이겁니다. 아주 친절한 본문이에요. 그거야. 왜 몽둥이로 때렸을까요? 맞을 때뭔 생각이었을까요? 머리 하얘지죠. 딱 집중돼. 집중은 되는데, 생각이 뻗어나오지 못하고 딱 집중된 상태. 그게 참나 상태예요. 정신 차린 상태. 여러분, 군대에서 정신 차려! 아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집중! 하면, 집중! 하면 그게 참나 상태예요,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면 다그 상태예요. 우리는 참나 밭에서 살았는데, 참나를 모른대요. 근데 화두를 잡아야 된대요. 잔악계나. 참나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이제 화두 잡는다고. 그런 분도 있었다니까요. 여기 학당 강의 듣는 분 중에. 참나를 찾았어요. 근데 안 되겠대요. 이 참, 참나를 차, 이렇게 찾아서는. 화두를 몽정,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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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중이려, 뭐, 동정이려 해야 된다고. 미친 거죠. 진짜를 만났는데도 허상에 빠집니다. 사람.